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유치권 소멸과 상당한 담보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-216077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사건이고요. 원고는 이제 건물을 매수한 사건입니다. 사안입니다. 피고는 유치권자인데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패소했죠. 원고는 2016년 2월에 이제 그 제2 건물,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원고가 원래 제1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2 건물에 경매를 낙찰을 받았습니다. 이 제2 건물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피고의 유치권, 그러니까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의 유치권이 붙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건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. 나 유치권 있으니까 건물을 안 주니. 그러면서 이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하면서 보통 두 가지를 합니다. 첫째는 또 공사대금 없는데 유치했으니까 공사대금 부존재 확인. 그러면서 뭐 부존재를 전제로 한 인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대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소를 변경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변경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일 건물, 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이 건물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유치를 하고 있으면 건물을 사용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. 그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가장 최선순위로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다른 건물의 유치권을 받게 되면 최선순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최선순위가 되긴 하지만 국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그 저당 무산하는 채권이 있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것도 있게 되죠.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제1 건물로는 뭐못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.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제1 건물과 제2 건물의 감정 평가에는 각 1억 5천만 원이니까 건물은 가액은 동일합니다. 이 사건 특이한 게 통상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건물 가액보다 공사대금이 적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물로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건물 가액은 대건보다 낮은 거죠. 문제는 뭐냐면 민법 제327조에 보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가지가 의문이에요. 첫 번째 채무자라는 겁니다.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닙니다. 그런데 원고는 지금 건물의 소유자죠. 건물 매수한 사람. 이 사람도 이 327조에 의해서 매수 채무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.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. 두 번째는 상당한 담보가 무슨 의미냐. 어떤 의미냐라는 거를 이제 묻는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외에도 유치물의 소유자, 원고 같은 소유자도 327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. 채무자이지만 320조 건물 소유자도 들어간다. 그리고 유치물의 가액이 크면 피담보의 그 채권 액만큼만 한다. 예를 들어 10억짜리에 공사대금 4억짜리가 있으면 4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면 그 327조에 따라서 상당한 담보가 인정된다. 만약에 유치물의 가액이 적으면 이 사건처럼 건물은 1억 5천이고 그 공사대금 4억이라고 한다면 1억 5천 정도의 가액만 제공하면 된다. 따라서 가액이 비슷한 일 건물에다가 그 1억 5천만 원, 일 건물에다가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상당한 담보가 제공한 게 맞다. 따라서 일 건물에 저당권 설정한 걸 받고 건물은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경매 후에 유치권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. 다른 건물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인정을 해주면, 설정을 해주면 이 건물에서 뺄수 있는 겁니다. 이 사안은 유치물의 가액이, 그러니까 건물이 공사대금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른 가액으로 넘겨서 받게 된 거죠. 통상적으로는 그 반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대금만 분쟁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최선순위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로서 1억 5천만 원만 떨고 나면 이 공사대금은 자기가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건물을 들어가려면 4억 2천만 원다 주지 않으면 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니까
유치권을 행사로 소멸시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